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예전에 한참 먹방할 때 그때 이제 늘 토요일은 항상 치킨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으로 어우 야 어우 어우 싫었나? 네, 이제 어디 거든 호식이 근데 호식이 한 마리 시켰습니다. 저 혼자라. 그리고 콜라. 약간 이제 여기다 얼음을 받아왔습니다. 콜라를 따는 거. 탄산수를 좋죠. 살살 해야 되는데. 요거는 머스타드입니다. 머스타드. 여기는 머스타드도 주네요, 후라이드에. 요건 소금이 있네요, 소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후라이드, 예, 소금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고소하잖아요. 이건 치킨무 국물 좀 버려 볼까요? 잠깐만요. 국물만 조금 버려 놓습니다. 의자가 의자가 좀 삐걱거리네요. 치킨무.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놓을까? 치킨이 좀잘 보여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치킨을 들어서 먹을 거니까 비닐장갑을. 자, 다리를 호식입니다. 다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금에 찍어서. 아, 그래요? 물 써야 돼요? 오늘 증폭을 좀 낮출까요? 네, 호식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머스타드까지.
아이어폰. 감사합니다. 증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근데 그 물도 조금 다를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 그 좀 물소리 약간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증폭을 15로 해서 녹화했는데 조금 올려도 될것 같아서 오늘 20으로 했거든요. 다시 15로 줄였어요. 이제는 좀 그 물소리 좀 잘할 거고. 그리고 게스트 하고 싶으시면요, 일단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카톡. 예스님처럼 바로바로 피드백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예스님처럼 저렇게 정중하게 저런 이제 저런 피드백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충격과 이 게임 그렇게 막 그런 건 안 좋아합니다. 한 마리 뿐인, 한 마리 시켰어요. 치킨 뭐? 호식입니다, 호식에. 이번엔 날개. 날개를 잘라서 윙 부분을 먼저 먹을게요. 보시는 분들 추천한 절차 부탁드리고. 네, 호식에서 한 마리도 팔더라고요. 한 마리 했어요, 한 마리. 혼자 사니까. 가성비 좋네요. 다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남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제가 볼 때 일반 중저가 브랜드의 치킨보다 더 큰 거 쓰는 것 같아요. 닭은. 중저인데? 웬만한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치킨 크기랑 별 차이 없는데? 근데 가격은 중저가 브랜드 가격이면 가성비 최고네요. 이거는 치킨이 커서 1닭은 못할 것 같아요. 좀 작은 닭들은 1닭 할 수 있는데. 맛있다. 이거는 목 같은데? 목도 주네? 맥주를 마시려면은 19금 걸어야 돼서.
목 맞네요. 글쎄, 얼굴은 없을 것 같은데? 아이, 국민 감사합니다. 그, 이제, 유튜브도요, 계속 구독자가 좀씩 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3명 늘었네요. 구독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업하고 질차 부탁드립니다. 다리, 날개, 목 먹었죠? 이제 안 먹은 부분. 가슴 부분 먹을까요? 이 엉덩이인가? 이 가슴 같은데? 부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곰님은 스팀 게임 열심히 해서 템 팔아가지고 그걸로 어떤? 가슴이 아니라 엉덩이네, 엉덩이. 저는 배그에 상자를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그죠. 엉덩이처럼 가슴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 이거. 어, 맞네요. 이거. 가슴 윗부분이네요. 네, 그래도 배그가 오버워치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할만하던데. 오버워치는 연승 할만하면 자꾸 한 조만 나가지고. 이사 온 집 주변에는 치킨 마루도 없고, 뭐 이거 브랜드인데? 호식인데, 호식이. 아, 생방입니다. 아, 이것도 가슴이 아니었구나. 콜라. 가슴살이, 가슴살. 요거 같은데요? 이게 진짜 가슴살 같다. 역시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근데 소금에, 여기는 그냥 소금에 깨만 들어가 있는데, 소금에 후추까지 있으면 진짜 맛있죠.
맞네요. 닭가슴살 맞네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프라이드가 아니고 이제 튀김을 좀 더 입혀가지고 크리스피를 많이 팔던데, 크리스피도 맛있는데요. 크리스피는 이제 튀김옷이 좀 많아서 먹다 보면 좀 물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스타일은 프라이드가 제일 좋아요. 어쨌든 치킨은 정답이야. 치킨은 항상 옳죠. 프라이드건 양념이건 순살이건 파닭이건 늘 옳은 치킨이야. 요거는 머스타드에 묻혀서 그죠? 질리죠. 맛있나요? 맛있다고 합니까? 너무 맛있죠? 저희 화난 웃음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아주 그냥 기분 좋아져서. 이거는 뭐지? 이것도 같습니다. 희한하겠는데? 이 맛을 웃음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아주 환한 웃음. 뭐? 폭산인가? 아, 가슴살 맞네요. 가슴살은 멋있네. 아니, 방금 시작하자마자 다리, 날개, 그리고 엉덩이 쪽 두 개 다 먹어서. 이제 가슴살 먹기 시작한 거야, 이제. 네, 웬만한 건 다 먹어요. 뼈 빼고는 다 먹는 것 같은데? 맛있다. 이거 또 치킨무. 호라드니까
요거 아주 좋던데, 요거. 좋던데. 후라이드 먹고 싶네요. 진짜 치킨은, 제 취향에는, 이런 후라이드에 소금 찍어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나이는 비밀이요. 나이 많아요. 제 나이는 이제 실제로 만나신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리 먹을까요, 다리? 자, 다리, 자. 올스타일님, 자, 아. 치킨 실패하신. 아. 네, 소금이 짜니까 소금이지. 소금이 짜요, 당연한 말을. 소금은 짜니까 소금입니다. 박사님 말대로 되게 부드러워요, 살이. 진짜. 네, 훨씬 맞습니다. 어제 남은 찜닭이요? 국물에 비벼먹진 않고 그냥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자, 또. 1인 1닭이 좀 작은 건 가능한데 이건 좀 커서 못할 것 같은데요? 작은 닭은 가능한데 뭐 좀 깨진 건가? 좀, 바베큐 치킨인데,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일단 가능하죠.
여러분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김톰슨 검색 부탁드리고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은 지 되게 오래됐고요. 트리님이 되게 대답을 매일 방송했죠. 뭐 요즘 그 저분이 오래간만에 온 거겠지, 그죠? 이제 어깨 부분 윙. 맛있게 잘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게임하다 이제 먹방하다 게임하다 어! 또 먹방 아침에 그치 뭐 안 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젊으지 않았어요? 예, 다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감사하고, 별관으로 오신 분도 감사하고. 아크하다 먹방하죠. 아니, 옵치하다, 배그하다, 아크하다가, 다시 배그하다가 먹방하지요. 아, 흉가처럼? 감사합니다. 뭐, 가게 얘기 같은 거,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는 질문 안 받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개인적인 얘기를 인터넷상에서 내가 해봐야 나만 상처받아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 늘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막 가게 막 그런 거 할 때도 가게 그 네이버에다가 막 후기 테러하고 막 와보지도 않은 애들이 괜히 그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웹소설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것도 찾아가가지고 별점 태우고 있고 방송하고 제가 쓰는 웹소설은 별개잖아요. 근데 뭐 방송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웹소설까지 가서 별점 태우더라고.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요. 먹방에 집중을 여러분들 봤죠? 보고 1점 탈한 거 아니야 저거? 제가 하도 별점 탈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에 사는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미스테리 그 장르에서 제가 조회수로 공모전 끝날 때 10몇 위 했거든요. 280개인가 출품했는데 그 중에서 10몇 위 했는데 조회수로 별점이 내가 제일 낮아요. 별점 탈락해서 요거는 나이키 부분 꾸준하게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이제 집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사 오면서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방송을 이제 다시 하려고요.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는 생각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로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게스트 오세요. 남자는 안 돼, 여자만. 그러면 이제 방송 끄고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나 개인적인 얘기들은. 조용히 단둘이. 얼굴 존잘의 목소리 나긋하고. 아, 감사합니다. 저녁에 조용하게 부탁 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아, 조용히 말하는데 저기 우리 집 입구에 CCTV 달았거든요. IP 카메라 그 앞에 사면 되지. CCTV 앞에서 틀려. 후라이드가 최고예요. 후라이드가. 양념은요, 그 양념 때문에 먹다가 조금 물리더라고. 근데 후라이드는 그런 게 없어요. 후라이드는 먹어놓은 것도 물리는 건 없어요.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지. 좀 바삭한 것도 없고. 그 유튜브 동시 송출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뱁이라서 배스비제이는 동시 송출이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ASMR도 지금 컨텐츠 이제 도입해갖고 또 이제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네네 치킨이요? 저는 치킨 다 좋아합니다. 치킨은 진짜 맛없는지 못 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사람들이 뭐 비둘기를 판다는 그 전기구이 있잖아요. 트럭에서 파는 거. 저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블루말린 말대로 베비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동시송출하는 BJ들도 많이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베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요즘 신경 많이 써줘가지고 뭐 물어보면 이제 베비 이상 되면은 베비나 파트너 BJ들은 사용하는 게시판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실시간으로 요청해줘서. 베비 뛰는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비둘기 아닌 것 같은 닭 같은데 맛이 틀리잖아 비둘기랑. 말로 그냥 도시계담처럼 비둘기라고 그러죠. 그죠? 맞아, 오히려 비둘기가 더 비쌀걸? 잡기도 잘 나오고. 네, 이사했습니다. 아예 그게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래도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계속 지금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3명 늘었어요. 3명 늘어가지고 기쁩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되겠지 그냥.
근데 어쨌든 뭐 양념을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제 취향이 후라이드를 더 좋아하는 거지 양념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다른 거일 뿐이지 근데 저도 그 다 좋아요 뭐 파닭이든 마늘간장이든 양념이든 다 좋아해서 아 그래요? 근데 그 로고는 띄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방송국 사이트 가면은 그 유튜브 뭐 바로 가기 이런 건 있긴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국 사이트 가면 아 유튜브 안 봐요? 뛰면 안 될걸요? 뭐. 아마 그러면 운영자분들이 동시 송출한 줄 착각하겠죠. 그래서, 되겠지. 게스트 문의는 안 들어왔고, 톰스님이 아프리카 최초로 욕 안 하시고, 맨날은 그러셨죠. 아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나도 그런 저도 오버워치 하니까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워치는 접었습니다. 오버워치 할 때는 막 일부러 막 트롤 짓 하면서 막 마이크로 조롱하는데 아 못 참겠더라고 너무 참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끊었던 욕을 다시 하게 되는 로고 부분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운영자분한테 괜히 또 했다가 좀 그런 거니까 저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되게 오래 방송했고 아프리카가 있음으로써 덕분에 이제 좀 방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 원칙을 최대한 지켜야 되니까 물어는 볼게요 한번. 로고를 유튜브 로고를 이렇게 띄우고 방송해도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보면은 저는 착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저도 피해 받기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당연히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남한테 도움은 안 돼도 도움은 못 줘도 피해는 주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그 기본이 안 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상대적으로 돼서 막 예전에 막 나보고 막 나한테 선비라고 막 그랬었는데 절대 선비 아니고 그냥 정말 기본만 지키자 그죠?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착하게 쓰여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그죠? 솔직히 웬만한 건 다 내가 되게 빨리 했지. 흉가체험도 이제 코너 형식으로 해서 한 것도 내가, 그러니까 흉가체험을 가장 먼저 한 건 아닌데, 흉가체험 자체를 이렇게 컨텐츠화해서 주기적으로 가기 시작한 건 제가 처음이고. 근데 가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장사 방송 있잖아요. 요것도 내가 최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죠? 너무 맛있지. 아, 근데 나름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는데, 잘 됐었는데. 방송이 이제 급격히 망하게 된 이유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그중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친목질을 해서 친목질 그냥 통수당했어요 제가. 나는 시청자한테 돈까지 뜯겼어요. 뭐 사정이 급하다고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해서 빌려줬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와가지고 야 우리가 망했네 뭐냐 막 비아냥 되잖아요. 나 그런 걸 듣기 싫어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방송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자면은 마타님 말대로 진짜로 근데 좀 크게 당했죠. 아 근데 그때도 별풍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노린 거는 별풍은 시청자분들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별풍 자체는 기대도 안 했어요. 별풍보다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랭킹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저기서 광고 제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노린 거지 나는. 그 수익을. 근데 이제 슬슬 좀 막 이상한 막 그런 거야. 제가 그때 잘 될 때 야구 중계도 했었잖아요. 제가 스포츠 중계하니까는 막 사설 토토 이런 데서도 막 문의가 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정말 멀쩡한 거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광고 제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친목질에 망한 거예요. 친목질에 망했는데 이제 시청자도 많이 떨어져 나왔는데 근데 또 광고 받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광고도 안 받고 그냥 그랬지 뭐. 어쨌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월드컵 중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막 흉가 체험하고 그럴 때는 흉가 한번 가면은 막 중계방도 아니고 본방만 한 3,000명 찍고 막 전체 랭킹 막 20몇이 30몇까지 했었는데 그때 망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뭐 다시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그죠? 지금도 별풍을 노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죠? 많이 받으면 좋지. 이제 지금 이제 아프리카 생방송 하면서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도 좀 살리고 아프리카도 요즘은 그 시청자 수에 따른 그 광고 수익을 나눠주거든요. 그런 거 좀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잘 되면 또 나한테 광고 문의 올 수 있는 거고 예전처럼 그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5조가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작은 거 하나 먹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게 좀 작다. 근데 배가 좀 차가지고. 그래도 거의 1닭이죠? 거의 1닭. 이만큼 있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안 들릴 텐데. 아, 선풍기 소리인가? 잠깐만요. 선풍기 소리인 것 같은데? 물리는 소리가. 선풍기 소리였구나. 빌라야, 빌라. 아니, 다 먹어도. 아, 그러면, 아직 여름엔 좀 걱정이네. 왜냐면 선풍기 소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이렇게 들리면은, 저기 에어컨 키면 장난 아니거든요. 자, 하여튼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